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군부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문동환 목사가 98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진행된 문목사의 장례 예배에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신 군부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대부. 어두운 시절 고난받던 민중들을 위로한 목자.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신학의 틀을 세운 교육자. 향년 98세. 역경의 세월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고 문동환 목사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갈릴리 예수의 삶을 산 목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평생에 걸어오던 길. 이제는 자유함을 입고 주님 품으로 떠난 이의 뜻을 받들어 그토록 꿈꾸시던 대한민국을 이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몸을 던져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남겨진 저희가 마지막 몫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남아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예배에서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했던 교인으로서 문 목사의 삶도 재조명됐습니다. 자본주의와 산업화를 추구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던 시절, 문동환 목사는 인류와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신앙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문 목사의 집을 개방해 신앙의 뜻을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뤄낸 새벽의 집 공동체 생활은 교계와 한국 사회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 목사 아래서 가르침을 받아 이제는 학교와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제자와 후학들은 나라의 새벽을 열었던 문 목사의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함께 아파할 것과 함께 울고 분노하고 웃으면서 죽음의 문화를 생명 문화로 변화시키는 일에 전념할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주님 예수가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의 거목이셨습니다. 또한 아픔과 고난의 한반도 100년의 역사를 사랑으로 껴안고 용서와 화해의 평화의 역사를 실천한 사도였습니다. 참된 스승이 없다고 환탄하는 오늘 목사님을 우리 모두 참된 스승이자 예수의 제자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성직자로서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굽히지 않았던 강한 뜻이 있었지만 늘 예수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문 목사. 보내는 이들은 이제는 그를 보내며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고인이 몸담았던 한신대학교의 재건, 새로운 통일시대와 세계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 지도자들이 한신대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저희 한신대학교를 주님께 간구해달라고 목사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던 3월, 문동환 목사는 많은 사람들의 천국 환송을 받으며 먼 길을 떠났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